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남부지방이겠습니까? 북부지방이겠습니까? 물론 동시에 다 알겠지만 역시 남부지방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 그쪽 가장 더워지는 곳 이런데 지금 그 더 추워지는 게 아니라 더워지는 거니까 그죠? 남쪽부터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남쪽에 지금 기후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재배 작물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재배 작물의 지형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간조선에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 지금 세태를 한번 알아보죠. 예. 고흥. 고흥은 우리 장흥에 살고 있거든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올리브가 자라고 삼척에는 바나나가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주간조선 거고요. 기사고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는 우리 삶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뭐 열대성 기후 같죠? 그죠? 뭐 우기와 건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후변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은 농업인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배하는 작물이 달라지잖아요. 갈수록 그죠? 여기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발빠르게 느끼는 사람은 농부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부들도 기후변화를 지금은 엄청나게 느낄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장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여기 장흥의 내저마을이라고 제가 가끔 낚시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매생이의 본고장이에요. 여기 원조입니다. 원조. 그런데 겨울에 수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매생이 같은 거 김, 다시마 이런 것도 지금 잘 양식이 안 된다고 해요. 수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전남 고흥에서 그래서 올리브를 재배하는 주동일 씨 이분은 지금 63세 이분은 원래는 커피를 고흥에 와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남미에는 콜롬비아, 뭐, 그죠? 브라질, 이런 엄청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남 고흥으로 터전을 2016년대에 옮겨가지고 커피를 한번 이렇게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무슨 여기서 커피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고흥에서 커피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흥에서 커피가 자랄 것이라고 믿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에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이분이 여기서 지금 커피를 훌륭하게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고흥에서 커피가 자랄 것이라고 믿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마지막에 가서야 숟가락을 얹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커피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것이 엄청 싸잖아요. 너무 많이 재배되잖아요. 여러분
브라질, 콜롬비아, 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뭐 어디지 또, 그 다음에, 뭐 온두라스, 뭐 남미의 거의 대부분 지방이, 그죠?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뭐, 인도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그죠?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커피는 외국 커피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주 대표님도 지금 그래서 올리브에 눈을 돌렸다고 하시네요. 근데 올리브라는 이거는요, 여러분 올리브 하면 어떤 나라가 많이 재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면 떠오르는 데가 지중해죠, 지중해, 그죠? 지중해. 뭐 그리스, 로마 이런데, 그죠? 예. 그리고 이란 이런데, 그죠? 중동에, 그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전통적으로 남유럽이나 중동과 같은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재배된다라는 곳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왜 올리브 나무의 재배 가능성을 지금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고흥이라의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흥은 본래 유자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그렇죠, 여러분? 유자. 여러분 여기 남부 지방 여기서는요, 유자를 많이 볼수 있어요. 저희 집그 부근에도요, 지금 여기 옆에 사당이 있는데, 그 어떤, 그 뭐랄까? 그쪽에 유자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저도 이제 유자를 가끔 이렇게 따러 가기도 하는데, 유자는, 근데 더운 지방에서만 자라죠, 그쵸? 예, 그래서 연간 일조 시간이 2715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광합성량이 얼등히 많아서 당도와 색과 향미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쪽에서만 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추운 곳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도요, 그쵸?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2, 3일만 이어지면 모두 죽는다. 엄청 그거죠? 예민하죠, 그러니까, 그죠?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2, 3일만 이어지면 죽는다.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거죠.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도 어려운 것이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성장해 30m 이상 자란다. 최소 6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감람산의 그리스도 이런 얘기 나오죠. 감람산의 그리스도, 올리브산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감람이 올리브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어린 묘목을 키워서 노지에 옮겨 심는다 해도 비유가 맞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기온 10도 이하로 떨어진 게 2, 3일만 되면 죽으니까 얼마나 키울 게 없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남쪽에서는 지금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리브 나무가 관상용으로 자랄 수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맺히기 어려웠던 것은 이 나무에서 열리는 꽃길이 수분이 안 됐다. 그래서 수분이 이루어지려면 혼종 간 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은 나무에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마련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 대표님은, 그죠? 열매를 맺는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그래서 어쨌든 올리브를 지금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어린 묘목을 하우스에 키워서 3, 4년 정도가 지나면 노지로 옮겨 심는다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지금 고흥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기후 변화는요, 어디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에서도, 그렇죠? 여기 보면 덕장,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황태를 말리는 지역도 점점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지금 바나나를 키우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6월에 바나나 재배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런 산초기면 되게 추운 데 아닌가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먹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농민들은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게,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게 자연적으로 변하는 거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자연적으로의 변화는 진짜 그야말로 세월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 이 생태계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뿐만 아니라 혼란과,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인간이 그런데 그런 삶의 편의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줄일 것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인류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각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눈에 우리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특히 저처럼 농촌에 있으면은 그런 기후변화가 굉장히 사실은 보이거든요. 근데 뭐 2, 3년 단위로도 지금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는 게 보이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다 가로막혀 있는 지금 그런 건물에서 살고 그러시니까 자연을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큼 따뜻해졌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고 왜냐면 안에 들어가면 겨울에는 난방이 나오고 그렇죠? 여름에는 또 냉방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심각성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뭐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면 뭐 아열대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을 것 맞습니다. 그 말도 말씀도 맞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요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죠. 남부지방에도 전남 쪽에도 많이 왔는데 이번 저기 장마철에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마가 엄청나게 길어진다거나 했을 때 그 피해 그쵸?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또 갑자기 엄청난 건조한 곳이 와서 가뭄에 들거나 아니면은 산불이 났거나 했을 때 그 피해 같은 거 그런 거는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각성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기후변화가 뭐 변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가속도만으로는이라도 늦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부터도 좀 에너지 소비를 덜 하고 그쵸?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걸 덜 하기 위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참 우려되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